오늘은 갈게 갈 거야 표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갈게 갈 거야 라고 발음을 하시죠? 이거 쓸 때는 어떻게 쓰시나요? 발음대로 갈게 갈 거야 이렇게 적으시나요? 아니면 갈게 갈 거야 라고 적으시나요? 저와 함께 알아보실게요. 갈 거야. 갈 거야. 자, 어떻게 써야지 맞는 걸까요? 일단 발음은 갈 거야 된소리로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표시는 발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이 발음 나는 대로 갈 거야라고 써야 되는가? 된소리로 써야 되는가?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예문들을 먼저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갈 곳이 없어. 먹을 것좀 줘. 할수 있다. 이제 잘 거야. 만날 사람이 있어. 잠잘 시간이야. 할도리는 해야지. 자,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이라는 건 이렇게 꾸며주는 걸 얘기를 하죠.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뭐 규정을 알고 있지 않더라도 다 발음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걸 왜 규정으로 만들어 놨냐 하면 밀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밀감이라는 과일이 있죠. 이거 릴 뒤에서 어떻게 읽나요? 밀감? 이렇게 읽지 않죠. 밀감이라고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형사형 을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를 규정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갈 곳이 없어. 만날 사람이 있어. 자,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꽃, 사람, 된소리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된소리 발음되는 대로 사람을 사람으로 적을 것이냐? 어떠세요? 너무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시간이라는 단어를, 돌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날 사람, 사람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그게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리명, 이렇게 따로 쓰이는 걸 자리명사라고 하고 앞에 항상 뭐가 있는 경우를 의존명사라고 하는데 자리명사보다는 덜하지만 우리가 이게 곳이라는 거, 것이라는 거, 수라는 거,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 나는 대로 된소리로 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형태대로 그대로 밝혀서 갈 거야, 갈 곳, 먹을 것, 할수 있다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갈게, 갈게. 이거는 어떤가요? 자, 발음은 마찬가지로 갈게, 된소리로 발음이 나고 있어요. 그럼 이 된소리 발음을 그대로 적용해서 갈게로 적는 게 맞을까요? 갈게로 적는 게 맞을까요? 이것도 다른 예들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비슷한 것들이 일찍 출발할 걸 그만 집에 갈게 도착했을지 모르겠다 볼수록 예쁘다 이런 것들이 있지요. 자 보면 출발할 걸 집에 갈게 도착했을지 모르겠다 볼수록 예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요. 요거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자을걸 을게 을지 을수록. 자, 이런 게 하나의 단위인데요. 문법적 용어로는 앞에 동사나 형용사에 붙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문법적 용어를 모르셔도 되고요. 이게 하나의 단위라는 거죠. 을 따로, 걸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단위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을 걸, 을게, 을지, 을수록에서 이거를 걸을 따로 인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자, 을걸 같은 경우에는 을것을 여기에서 이제 온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것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을걸이라는 어미에서는 이걸 생각해내기가 관련이 있다라고 유추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을게도 마찬가지고 을지 을수록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더더군다나 이런 어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거다, 뭐 것이다, 이런 게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발음 나는 대로
갈게 라고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고 여러분이 갈게로 쓰시는 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은 갈게라고 써야지 맞습니다. 자, 규정은 갈게가 맞아요. 그러나 갈게로 쓰는 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규정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자, 그럼 언제 이 된소리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쓰는 게 허용이 되느냐 맞느냐라고 보면, 출발할까와 같이 의문형일 때, 이때는 그대로 된소리로 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아까 말씀드린 규정을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어미는, 이 어미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을지, 을깨, 을수록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그러니까 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걸로 적는다는 얘기죠. 근데 언제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까, 뭐 쏘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의교체, 옛날 말이니까 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된소리로 적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게로 적어야 되고요. 이제 어미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이제 갈 거야라고 적는 게 맞는데, 또 다른 규정을 보시면요. 된소리가 난다면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뚜렷한 까닭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경우는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고요. 여기는 것과 연관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미 하나의 어미 단위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규정에 따르면 갈게라고 적으면 안 되지만, 갈게라고 적는 게더 언어 현실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규정은 규정대로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규정이 중요하게 여겨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실제 언어 현실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왜 예사소리로 써야 되는지, 이거는 뭐 갈게라고 써도 괜찮은지 이런 거를 아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언어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갈게 갈 거야. 정리해 보면은요, 갈게, 갈 거야.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이 나고 있습니다. 갈게, 갈 거야. 이 경우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갈 거야. 것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죠? 이때는 그 형태를 그대로 생각을 해서 된소리 발음을 적용하지 않고요. 어미의 경우에도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된소리로 적을 수 있는 거는 언제다? 뭐뭐일까? 이런 의문형으로 되어 있을 때만 된소리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미의 경우에 여기에 어떤 것이라든가 거라든가 이런 걸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갈게 라고 표기하는 것도 괜찮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규정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갈게 갈 거야에 대해서 그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